칼슬림 타타모터스 사정이 추락살면서 타타모터스의 턴어라운드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타타모터스는 치열한 경쟁과 수요 부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타타모터스는 인도 시장에서 지난해 3분기 7월에서 9월 기준 1억 2,82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2012년 10월에 타타모터스에 스카우트된 슬림 사장은 타타의 매출 턴어라운드 계획을 진도지휘한 인물이다. 인도 증권사인 브릭스 시큐리티에 따르면 슬림 사장은 제품, 영어, 연구 개발 부문에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추진했다. 칼 슬림 사장은 우선 경차 나노의 판매 전략을 수정했다. 나노는 2,500달러에도 못 미치는 초저가로 2009년 출시됐지만 예상과 달리 판매량이 곤두박질쳤다. 전문가들은 재원 조달 인프라와 안전성,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소비자들이 나노를 기피했다고 분석한다. 칼 슬림 사장은 이를 감안해 나노의 마케팅 전략을 쇄신했다. 또한 전면부에 크롬 장식과 파워 스티어링을 장착한 고급형 나노 모델을 출시하고 CNG 압축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나노도 개발하며 매출 신장을 꾀했다. 개량형 모델 8종 출시를 골자로 한 호라이즌 넥스트 프로그램도 슬림 사장의 작품이다. 지난 1월 타타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가솔린 엔진 시리즈 중 첫 엔진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타타모터스에 따르면 이 엔진은 구 모델보다 출력이 뛰어나며 연비 효율도 높고 소음이 더 적다. 담당 경찰은 호텔에서 가정 불안을 언급한 유서를 발견하고 자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모기업인 타타그룹의 사이러스 미스트리 회장은 애도문에서 슬림 사장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소중한 동료라고 언급했다.